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독립야구단 감독 박대영입니다. 또 뭐 타격의 이론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타격의 근간이 되는 하체, 그 하체와 힙의 움직임과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서 배트의 중심부에 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첫 번째로 폼에 앞서서 하체의 흐름과 리듬감을 익혀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정확한 앞에 스트라이드 했을 때에 발을 내딛기 전에 몸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세 번째, 셋업에서 준비 자세에서 안정적 기본 세팅이 중요하고, 그다음 네 번째 배트가 우선이 아닌 킵턴이 우선이고 그것에 반응해서 순간 배트가 따라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훈련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타격 연습에서도 몸의 힘을 10%만 가지고 또 100%까지 끌어올리는 데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타이밍에서 배 중심에 공을 맞출 수 있느냐, 그걸 맞추기 위한 그런 훈련, 여러 가지 너무 많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타격의 이론이 뭐 나가면서 쳐야 된다, 받쳐놓고 쳐야 된다, 뒤로 쳐라, 뭐 다운 스윙을 해라, 레벨을 해라, 어퍼 스윙을 해라, 너무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수한테 맞는 기술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술 습득과 훈련을 시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방면으로 친단 말이야? 스윙백 아니야 이거? 우리야. 지난번에 테스트 봤던 선수들보다 네. 배팅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비결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 비결이라기보다는 일단 기존의 선수들은 힘을 주는 곳이 다른 거예요, 저하고. 일반 선수들은 들고 있는 배트, 이 팔에 힘을 주고 이 팔을 갖고 먼저 치려고 나오니까 타이밍도 더 안 맞고 타구도 좋은 타구가 안 나오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힘을 들이지 않고 오로지 하체의 흐름과 리듬감, 그 리듬에 의한 이 코어, 힙의 턴, 이 턴에 중점을 두고 여기가 강력하게 턴이 되는 순간 배트가 자동으로 칠 수 있는 위치에 온다. 예를 들면 선수들은 이렇게 해서 팔이 먼저 나온다고 하면 저는 놔두고 탁 돌아온다는 말이죠. 턴이 와서 딱 두고서 탁 들어오면 배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딱 준비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여기서 올라온 힘을 받아가지고 퉁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도 더 좋고 오히려 타구가 멀리 나가는 거야. 근데 이 배트가 스윙백인 줄 모르고 치고 나니까 되게 무겁더라고요. 근데 스윙백으로 쳤네요 제가. 아, 근데 스윙백으로 쳐도 펜스까지 네. 맞추거나 바로 앞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쭉 뻗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고등학교 선수들하고 홈런 넷을 내가 이겼는데 이상하게 공이 안 나간다 했더니 아, 이게 스윙백스 갖고 제가 쳤네요. 혹시 그 투수가 네. 잘 던져서 수축과 신전을 통한 익스텐션으로 투수가 잘 던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 투수는 쓰레기였고요. No! No! 피차가 막 코너워크를 하고 네? 원래 배팅볼은 똑같은 템포에서 똑같은 스피드로 쭉쭉 타자가 감을 익히도록 줘야 되는데 오늘 던진 투수는 아우트 쑤셔받고 몸쪽 쑤셔받고 낮은데 코너 빠르게 던졌다 체인지업 던졌다 그 어떻게 빠트리면 쳐요 그게. 아이 어? 그 왠지 그 좀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코너로 던질 수밖에 없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나를 이겨 먹으려고 그냥 계속 코너하고 막 체인지업 던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치기가. 아. 잠깐만. 이 타격은 무조건 내가 강하게 멀리만 치려고 하면은 절대 늘질 않아요. 중요한 건 I got a girl that compliments my fly and when it goes down I know she gon' ride. I finally got somebody I can call my